앞쪽에 슬쩍 보여주는 저글링 여섯 개. 자, 감쌌어요. 네. 곧장 기지 쪽으로 슬쩍 들어가 봅니다. 파스가 여기서 끊기면. 자, 이것도 좋고요. 예. 자, 이번에 히드로와 함께 바퀴 대동 저글링까지 중앙 쪽으로 밀어 올라갑니다. 폭포 업그레이드 안 됐고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예. 다수의 광전사가 가시지옥 조합에 좋다라는 평가는 분명 있지만 자, 결국에는 폭풍을 빼라는 겁니다. 최대한 예. 빼주고 상대방의 관측선이 보이면 그걸 잡아주겠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적어도 군락은 못 가요. 잘못했어요. 예. 자, 김도 가시지옥만 들어주게 되면 김도우가 잘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불사조 이용합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패배만 아니라면 예. 제가 자원 상황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아, 미는데요. 자를 찍어야 될 타이밍에 관측선을 너무나 과하게 찍었습니다. 경력 자체가 충원이 안 됐습니다. 자, 밀어붙인다. 세 번째 취재 잡아야죠. 저글링밖에 안 보인다면 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공격 밖에 나왔습니다만 두기 세기 자, 충분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마당 자, 이때 6시 쪽에서 5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시간을 버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뭔가 한 번은 수비가 돼야 박영호 그 이유가 있거든요. 초반에 네. 피해를 많이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중앙 쪽에 있던 병력도 양분됐고. 자, 이것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리면서 본진 쪽에 추가 소환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 상황 자체를 박영호 선수 굉장히 좀 영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불멸자의 힘을 앞쪽으로 밀어 붙이고 관측도 네, 관측도 끊었죠. 네. 그렇죠. 자, 박영호 선수는 조합. 자, 이번 히드라 쪽. 선택을 해야죠. 자, 선택 내려놔요. 자, 폭풍이면 몇 방인가 지금 안 보이네요. 측선. 이거 너무 좋은 자리를 지금 박영호 선수가 잡아버렸습니다. 예, 깨지네요. 자, 깨집니다. 일단 가시 지역도 넓이 분산되어 있고 히드라 끝까지 싸우게 되면 네. 이런 불면자도 좀 취재. 그런 상황. 아야, 이거 자 저글링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떨어지는 순간 피해입니다. 여기까지. 순간 반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잡혀요. 자, 병력 다시 한번 저글링만. 와, 저글링 계속 드나듭니다. 네. 이거 규모가 달라요. 네. 병력을 그만. 못 잡아요. 떨어집니다. 병력 배분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막으면 기회 와요. 막으면 기회 오는데 공격면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병태 완료. 가시지옥 준비. 자, 가시지옥 들어갑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와, 세 번째 확장기는 이제는 깨집니다. 은폐 감지가 안 돼요. 최재!